안녕하세요. 별의별 기획의 대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봤겠죠. 캡틴 아메리카가 스냅을 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됐겠죠. I am inevitable. 별의별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3까지의 스포가 담겨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시청에 유의하세요. 근데 이 영상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Far From Home까지 안 보신 분 계세요? 암튼 그렇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 대신 스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펼쳐질까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보죠.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가 비춰보지 못한 미래가 존재했고 이기는 미래는 이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아이언맨과 달리 캡틴 아메리카는 건틀릿을 복사할 수 있는 나노테크 아머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타노스에게 건틀릿을 빼앗아야 했겠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이렇게 땡깡 부린 게 다 복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건틀릿을 뺏고 나서 타노스를 막기 위해선 자신이 스냅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캡틴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 패기 보러 가야 되는데. 빙고 홈. 나 팬티 무슨 색 입었더라?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캡틴 아메리카도 결국 사람이기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고민 한 가지. 바로 스냅을 한 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헐크가 저렇게 팔 못 쓸 정도로 되면 나는 얼마나 더 못 쓰게 되는 거야? 이때 두 가지 사실. 이미 인피니티 스톤은 수차례의 스냅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초인혈청을 맞아 인간이라는 종에게 허용된 생물학적 최대치의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뛰어가는 거 보세요. 와, 점프. 사운드 겁나 잘해. 게다가 캡틴이 할 스냅은 전 우주를 휩쓰는 스냅이 아닌 타노스와 그 군대를 없애기 위한 스냅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언맨과 달리 캡틴 아메리카는 스냅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아이언맨만 죽으면 억울하니까요. 장난쳐 본 거고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도 인피니티 스톤의 힘은 인간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스타로드가 파워스톤을 사용하고서도 살아남았다고요? 이땐 너무 못생겼어. 이때는 스톤이 파워스톤 하나였고 게다가 스타로드는 아빠가 슬레스티얼인 하프 슬레스티얼이어서 온전한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죠. 토니 스타크의 경우 아머가 있어서 간신히 아주 간신히 마지막 작별을 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요. 결국 혼혈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대위 미국 씨는 스냅을 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요. 말년에 사놓네요. 그렇게 스냅을 하고 끝까지 희생을 한 캡틴 아메리카는 가는 길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버키, 팔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피니티 스톤은 캡틴 아메리카 대신 다른 사람이 돌려주러 가야겠죠. 누가 갈까요? 아무래도 토니 스타크가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토니 스타크는 가족들과 치즈버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그 임무를 마다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찾은 가족과 행복인데 이러면서 다시 이기적인 토니 스타크의 모습으로 돌아갈랑 말랑이요. No. Here's my point. You don't need cheeseburger first. 그럼 헐크가 갈까요? 아니면 토르? 토르가 가기에는 약간 정신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임무를 주기에는 꺼려집니다. I'm telling you, you're in no condition. 헐크는 일단 팔을 다쳐서 들키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적임자로 버키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동안 자인은 아니었지만 암살자로 활동했었고 몰래 침투해서 몰래 갖다 놓는 거 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버키가 타임머신 타고 인피니티 스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동안 팔콘이 그 틈에 캡틴 아메리카를 이어받는 거죠.
그렇게 버키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동안 버렸던 만행들을 이 인피니티 스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일종의 숙제를 받고 다시 현재 시간대로 돌아와 팔콘과 힘을 합칩니다. I hate you. 캡틴의 스냅 이후 모두가 적응하는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토니 스타크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타노스의 스냅 이후 그나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은 토니 스타크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토니 스타크 앞에 예상치도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크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 나오듯 토니 스타크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미스테리오를 놓아 세계를 어지럽힙니다. 토니는 고민하죠. 가족들과 함께 안정을 누릴 것인가, 이 상황을 자신이 나서서 극복하려 할 것인가. 그러다 문득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납니다. Hi, I'm Captain America. 아이, 이거 말고요.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To lay down on a wire and let the other guy crawl over you? 아니, 이번엔 내가 희생하려고 했는데 지 혼자 건틀릿 뺏어다가 희생해버리고.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희생할 기회를 낚아채간 캡틴 아메리카를 살짝 왠지 모르게 원망하게 됩니다. 희생할 줄 모른다는 캡틴 아메리카의 말에 토니 스타크는 오기가 생깁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죠. 토니 스타크는 다시 한번 안정적인 삶을 희생하고 데이를 위해 때리고 부수고 파괴합니다. 그렇게 미스테리오는 아이언맨에게 저지당합니다. 이 스토리를 전해들은 토르가 한마디 했습니다. Very, very interesting theory. That's funny. You think this is funny? It isn't funny. 그래요. 캡틴 아메리카가 스냅을 했다면 이렇게 시시한 스토리를 이어갔겠죠. 그러나 아이언맨이 희생하면서 보다 더 입체적인 스토리가 됐습니다. 타노스의 스냅 이후 토니 스타크는 페퍼와 모건과 함께 아주 잠깐의 행복한 삶을 누렸고 시간 여행을 통해 아버지와 대면했고 그리고 끝내 희생을 통해 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희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토니 스타크. You're not the guy to make the sacrifice play? To lay down on a wire and let the other guy crawl over you? I think I would just cut the wire. 데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라도 희생했던 스티브 로저스. I know I will. Because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if it does. 결국엔 서로 교차하면서 토니는 희생을 택했고 스티브는 일생 처음으로 희생을 택하지 않고 패기에게 돌아가 그의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들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이들 또한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할 만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이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로저스와 토니 스타크는 영웅도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No, I don't think I will. 이기적인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And again, that's the hero gig. Part of the journey.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I love you 3000. 안녕.